내 아들 보니까 너무 기분 좋으네. 우리 영남 씨는 지금 아기가 몇 살이죠? 5살이요. 아우, 아주 예쁘겠네. 언제 커요? 아우. 안 컸으면 좋겠죠, 너무 예뻐서. 5살이면 한참 이쁜데.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그만큼 좀 젊은 엄마잖아요. 근데 걔가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만큼 먹어야 되니까. 걔는 빨리 크고. 걔는 빨리 크고. 나였으면 좋겠고. 나는 지금 이어서 내가 있고. 좀 젊었으면 요즘 뭐 나이 많은 엄마들도 많으니까. 장남 씨 아들이 또 아주 효자라면서요. 네, 효자인 것 같아요. 다섯 살인데 효자인지 어떻게? 아니 섬세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뭐 어떤 행동을 합니까? 그러니까 친구랑 너무 오래 연극 때 같이 고생했던 친구랑 전화 통화하다가 제가 묻은 거예요. 얘가 놀랬나 봐.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티슈를 이렇게 갖다가 와서 눈을 이렇게 닦아주더라고요. 티슈를 꼽아서. 엄마 왜 울어? 그래서 엄마가 친구가 너무 반가워서 울었다고.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얘네 아빠가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는데 네네네. 아빠한테 엄마 좀 잘 지켜주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. 애가 좀 생각이 깊어요. 아주 기특해서 제가 장난감을 두 개 사서. 잘했어요. 난 저렇게 잘할 줄 몰랐어, 우리 남편. 잠깐만, 소설 두 소설 끓인 거예요? 왜냐하면 한 군데 다 안 되니까.